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김재원의 방송은 조준점 없이 한번 빠드에서 캐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멸시! MC 화이트 멤버다. MC 다크맨이지. 맞추기 어렵겠지 이 자식. 이런 거에 겁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. 놀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. 자, 언제나 상대를 보호하면서 늘이여. 춤추면 부모님 초파. 안녕하세요. 초파. 잘났다. 잘했냐? 고맙다. 자, 이제 이 정도면 에임 없는 컨텐츠 그만둬도 될 것 같습니다. 김재현은 이제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는 김재현은 엄청난 고수다라는 게 뇌속 깊이 잡혔을 겁니다. 잠시만요. 일단 모니터에 있는 점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시 왔다. 이제 진짜 한번 지워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눈쟁이에 눈알을 걸고 홍게에 머리카락을 걸고 걸 게 없네. 어쨌든 진짜 안 그렸어 이번에. 아! 깜짝이야! 뭐야? 전? 뭐야? 맞췄어. 뭐야? 아, 신이 주신 소리. 뭐야? 진짜! 야, 저기 뜬다! 야, 독거미에 걸리면 저기 뜬다! 오! 이런 거 맞지 않죠? 오호! 안 돼! 들어가야 돼! 나 나쁘지 않은데, 생각보다? 나쁘지 않은데, 이거? 자, 여기서 영상을 더 추가하자면 이거 조준점 없애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연습법으로 쓰고 있다고 하네요. 저도 정확히는 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준점 없애고 오버워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에임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. 자세한 건 이제 다른 분들 유튜브나 한번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엔딩 나와주세요!